여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요거를 딱 봤는데 너무 멋져가지고 눈물 빙 돌았잖아요. 한 3시간 전에 디즈니 코리아에 올라왔어. 내일부터 전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도 인스타 보고 너무 설렜어. 고마워. 저대 아니에요 언니. 너무 예쁘다 진짜. 사진 찍어줄까? 여기? 진짜 규모가 인스타 올라온 거 보니까 규모 엄청 크더라고. 여기가 너무 가까이서 봐서 너무 예뻐. 여기 지하철 지나가면서 볼 때가 진짜 예뻐. 찍었어요? 아니 못 찍었어. 보민이가 한정판 파우치 선물해줬어요. 베디버니 클럽. 예, 제가 이 색깔은 구매 안 했는데 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2층으로 먼저 들어왔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오늘 프리오픈이라서 이렇게 연말 느낌 나게 테이블도 세팅이 돼 있고 안에서 봐도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역시 이렇게 영롱한 분이 있고요. 1층 전시장도 팔찌 필요하니까 꼭 착용해 주시고 옆관람은 불가능하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멋지다. 오늘은 난쟁이들의 박찬입니다. 다음 공간이 백설공주인 만큼 백설공주를 만나시기 이전에 일곱 난쟁이들의 공간도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딱 일곱 난쟁이야. 너무 예쁘다. 이쪽 반대쪽 벽도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정말 예뻐. 거의 디즈니 랜드 온 것 같아요. 맞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위싱월이잖아. 소원의 우물이잖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백설공주의 위싱월입니다. 우와. 좋아. 백설공주 이렇게 놀라는 거 알지? 도망가다가 이렇게 놀라는 거. 여기도 거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둘이 와서 둘이 같이 찍어주면 렛츠고야. 렛츠고잖아. 이제 자스민? 안녕합니다. 자스민의 위시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스민의 위시 로봇가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공간입니다. 양탄자에 탑승해 주세요. 미아를 흔들어 주시면서 새로운 세상 모습으로 잡아주세요. 되게 작정하고 만든 느낌 너무 나거든요. 꼭 와보세요. 저는 또 오고 싶어요, 심지어. 벌써 또 오고 싶어. 또 오자. 오늘 자스민인데 컬러가? 맞아요. 예뻐? 예뻐. 귀여워. 우와. 세상에 우와. 너무 예뻐. 어떡해. 나 이 풍등 진짜 좋아하거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까? 눈물 날 것 같아. 대박이에요 진짜. 꺼지고 있다. 와, 예뻐.
잠시만. 어머. 아 근데 일단은 요거를 한 바퀴 도니까 약간 뽕이 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진짜 디즈니 랜드 퀄리티 같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빔도 엄청 좋고. 테마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돼가지고 좀 지루하죠. 맞아. 즐길거리가 진짜 많았고. 진짜 예뻤어. 디즈니 랜드 플러스 여기로 오시면 디즈니 랜드. 여기 디즈니. 그거 너무 좋았어. 100주년 제품들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여기 못 떠나고 있어요, 이 자리를. 예쁜 거 진짜 많아. 진짜 예뻐. 랜드마크들이 있어가지고 더 기념품 같은 느낌이다. 도쿄 대박이다. 우와, 너무 멋지다. 보드게임인데 100주년 기념판이래요. 우와, 이 말도 미키 모양인가 봐.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랜덤 아크릴 키링. 언니 이거 해봐야겠어요. 디즈니 상품만 우리 이거 찍었어. 어머, 찍자. 우리 5만 원이 되나? 5만 원 넘지. 배경이 얘 미시에 나오는 거 보네. 미시에 나오는가 봐. 언니 하고 싶은 걸로 보죠.